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이 추진됩니다. 법령 개정으로 상한이 오르자 연간 수백만 원 추가 인상이 진행 중인데 1년 만에 또 올리는 게 적절한지 논란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됩니다. 이 중 월정 수당은 새 의회가 구성될 때마다 4년치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데 충북 지방의회는 지난해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도의회 연 222만 원에 이어 5,500만 원, 충주 460만 원 등 시군의회도 평균 268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3년간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추가 인상됩니다. 2022년 월정수당 지급액의 5.7%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그런데 새해가 되자 이번엔 20년간 법정 상한에 묶여 있었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의원은 연간 600만 원, 기초의원은 480만 원씩 상한액이 늘어난 겁니다. 충북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 가운데 절반이 벌써 최고액 인상을 결정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행령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 끝에 청주시 의회 위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정하고 의정활동비 상한이 늘었다고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재정 형편에 따라 심의위가 인상폭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지자체들까지 모두 최고액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또 애초에 지자체가 동결을 결정하면 심의 자체가 필요 없지만 도내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심의에서도 동결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의를 승인을 하고 단체장이 그거를 동결을 해서 아무데나 안 하겠다. 이게 더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이대로 의정활동비가 법정 한도를 꽉 채울 경우 올해 의정비 인상폭은 월정 수당을 더해 도의원 892만 원, 기초의원은 평균 792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도의원 연 6,600만 원, 기초의원은 평균 4,4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시기상으로나 주민 여론을 고려해서나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의정비 인상 시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오히려 내는 방식이어야 한다. 각 의정비 심의위는 3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인상폭을 확정하는데 현재로선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